있고 최인혁 백호규는 첫 경기입니다. 네, 서브 네트에 이번엔 걸려 서브로 추격을 시작합니다. 최인혁 3구구 안에 뒤처지지 말아야 돼요. 왜냐하면 팀 전체가 지금 백호균의 번뜩이는 서브가 좋았습니다. 이번엔 백호균 백 곽유빈의 그럼요. 예, 파트너와 서로 협조를 해서 아 백호균 서브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. 자 이번엔 잘 넘겼 곽유빈. 아 깊숙한 좋아요. 한 점차. 아, 좋아요. 네. 곽유빈 선수도 저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네, 최인혁 선수거든요. 자 이번엔 네트 맞고 그래서 보람에서는 도망가야 돼요. 한 점만 더. 최인혁 좋아요. 최인혁 오늘도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복식에서. 자 그러나 한 포인트 맞았습니다. 네, 그 빠진 역할을 지금 곽유빈 선수가 아직은 못 채우고 일단은 두점 앞서 있는 이 상황을 지켜야 됩니다. 야, 그 최선을 다하면 힘을 더 불어넣어주는 것 동기부여인데. 자 볼은 김대우가 준비합니다. 야 그러나 김대우는 서비스 규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아직 경신 9대9 동점 백호길의 서브. 아 저 좋아요. 김대우 선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. 야 그러나 최인혁 그래서 최인혁 선수 과연 백플릭 나갈까요? 아, 안 나가네요. 김대우 자 물러서지 않네요. 15 중요합니다. 나가선 안 돼요. 그렇죠. 깊숙하게 자 그러나 최인혁의 짧게 놔주는 것도 어떨까? 그렇죠. 네. 자, 또 4구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. 자, 에지가 된 중하죠. 네, 저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많습니다. 아. 그러나 네트 맞고 또 나갑니다. 아, 이번엔 최인혁 여기 마찬가지입니다. 최인혁도 짧아야 돼요. 탑 스피드는 최인혁 백호균 네트가 자, 두 번째 게임 어떻게 될까요? 좋아요. 시작하자마자 띄우지 않았다라는 거 16cm 이상 띄우지 않았다라고 해서 심판이 폴트를 줬네요. 아, 네. 근데 유럽 심판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. 그렇죠. 그래서 훈련 때부터 그거는 아마 철저하게 최인혁의 서브 서브 득점. 아 백호균의 호흡을 맞추고요. 아 네 한 번. 아 3구를 하지 말고 지금 본인의 플레이만 열심히 해주라. 이러한 걸 주문하죠. 첫 경기고 첫 공식 호흡이잖아요. 그럼요. 자 그러나 국군체육부대 김대우 곽유빈 이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 한 점 더 좁힙니다. 점 1점 차로 1, 2위가 결정이 났거든요. 네. 나갔어 9대5. 오 이걸 버텨서는 연승을 가게 됩니다. 아 쉽게 못 가네요. 6대10 네트 맞고 나갑니다. 경기를 마치는 경 포인트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. 예, 최인혁 탁구에선 아. 자, 그러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